374번 수열 AN의 첫째 항부터 제 N항까지 합을 SN이라 할때 A1은 그러니까 첫 번째 항은 2분의 1, SN은 마이너스 AN 플러스 N, N은 1, 2, 3 점점점이 성립한다. 이때 A10의 값을 구하시오. 자, 이게 문제가 뭐냐? 이게 이제 그 수열을 정의를 했지. 수열을 첫째 항이 나왔고, 근데 이게 수열의 균합적 정의가 나오려면은 그 연속하는 그러니까 이웃하는 두항 사이의 관계로 나와야 돼. 이웃하는 두 항. 그러니까 SN A 이렇게 나오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웃하는 두 항이 나와야지. 이거 수열의 합이 나오면 안 되지. 아, 이웃하는 두 항이 나와야 된다. 이웃하는 두 항. 그러니까 AN으로 나와야지 AN. 자, AN으로 나와야 된다 AN. 그러면은 자, 그러면 이제 그 SN 그러니까 우리는 그 SN을 AN으로 바꿔줘야 돼. AN. 그럼 어떻게 바꿔주냐? 어떻게 바꿔주냐면은 SN 플러스 1항을 구하는 거야. SN 플러스 1. 그 다음에 이제 SN을 빼버리면은 AN이 나오겠지? 그래서 SN 플러스 1은 그럼 여기다가 여기 N 플러스 1을 집어넣는 거지. 그래서 저기 SN 플러스 1은 마이너스 A N 플러스 1 더하기 N 플러스 1이다. 근데 이제 요거를 조심해야 되는 게 그럼 선생님, SN 마이너스 1 하면 안 됩니까? 안 되지. 왜냐? N1부터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1 집어넣으면 S0이 나오잖아, S0. 그거 안 되지, S0이 어딨어. 그러니까 SN 마이너스 1은 안 되고, SN 플러스 1을 해야 된다. SN 플러스 1. 그 다음에 SN 그대로 쓰고, SN은 마이너스 AN 플러스 N. 그 다음 어떻게 하냐? 빼는 거지. 빼면은 SN이 없어지고, AN으로 나온다. 그래서 SN 플러스 1에서 빼기 SN을 하면은 AN 플러스 1 나오네. 그럼 AN 플러스 1은 그 빼면은 이제 마이너스 얘부터 쓰면은 마이너스 AN 플러스 1. 그 다음 얘는 플러스 AN이 되겠네. 플러스 AN이 되고 요거는 N에서 N 빼면 없어지고 더하기를 나오지. 더하기를. 그 다음에는 요거 이왕시키면은 EAN 플러스 1은 AN 플러스 그러니까 이웃하는 두 항이 나왔네. 그다음에 2로 나눠줘. 그럼 AN 플러스 1은 2분의 1 AN 플러스 2분의 그러면 이제 나왔네. 이게 이제 수열의 균합적 정의네. 수열의 균합적 정의가 나왔지. 그러니까 첫 번째 항이 나왔고 첫 번째 항이 얼마였더라 이게? 2분의 1. 근데 구하는 게 이제 A10이다. A10인데 이건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그 AN에다 2분의 1을 곱했다. 막 이게 없다. 그러면은 등비수열. 만약에 요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 없고 2분의 1 더하는 것만 해도 이거 등차수열. 근데 이거는 2분의 1도 곱했고 2분의 1도 더했네. 근데 게다가 만일에 이게 무슨 뭐 FN으로 나왔다. FN으로 N에 관한 식으로 나왔다. 더하기 뭐 N에 관한 식으로 나왔다. 그러면은 양변을 더하든지 곱해가지고 약분을 시켜가지고 그게 풀 수가 있는데 이거 그것도 아니지? 그 약분이 되는 문제도 유형도 아니야 이거는. 그러니까 약분이 안 된다고 이런 문제는 이제 이게 일반항으로 안 나왔기 때문에 N에 관한 식으로. 그럼 이거 어떻게 푸냐?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기본적으로 N에다가 1, 2, 3, 4를 쭉 집어넣어가지고 양변에 더하고 더하고 아니면 양변을 곱해가지고 풀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 N에 관한 식이 아니니까. 그럼 어떡하냐? 그럼 이건 문제가 좀 어려운데. 하나하나 집어넣어가지고 규칙을 찾아야 돼. 규칙. 그러면 이제 아무튼 A1은 2분의 1이니까. A1은 2분의 1이고. 그러면 A2는 어떻게 구하냐? 그럼 A2는 2분의 1 곱하기 A1 더하기 1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이야. 그럼 뭐가 되냐면은 2분의 1의 제곱 더하기 2분의 1이네. 그럼 A3은 2분의 1 곱하기 A2. 그럼 A2는 2분의 1의 제곱 더하기 2분의 1이지. 여기다가 더하기 또 2분의 1을 하는 거지. 그럼 뭐가 되냐? 2분의 1의 세제곱 더하기 2분의 1의 제곱 더하기 2분의 1이네. 그러면 이게 또 뭔가 보이네. 그러면 A4는 2분의 1 곱하기 A3이라고. 그럼 A3은 또 얘지? 얘니까 귀찮더라도 한번더 써야 돼. 2분의 1의 세제곱 더하기 2분의 1의 제곱 더하기 2분의 1을
2분의 1 곱한 다음에 또 2분의 1을 더한다.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은 2분의 1의 4제곱 더하기 2분의 1의 세제곱 더하기 2분의 1의 제곱 더하기 2분의 1. 아, 그러니까 이제 감이 잡히네. 그럼 A10은 뭐겠어, 그러면 A10은. 야, A10은 그러면은 2분의 1의 10제곱 더하기 2분의 1의 9제곱 더하기 2분의 1의 8제곱 더하기 점점점 더하기 2분의 1이겠네. 그럼 결국 우리 뭘 구한 거냐, 이거. 등비수열의 합. 등비수열의 합이다. 이거 등비수열이잖아. 이거 더하는 거야, 합. 그러면 첫째 항은 2분의 1. 그러니까 이제 등비수열의 합이지. 첫째 항은 2분의 1이고, 공비 2분의 1이고, 항은 10개까지, 10항까지 합. 그래서 이제 그 A10은 요 등비수열의 합을 구하면 되지. 그러면은 1 마이너스 R분의 A 가로 1 마이너스 R의 10제곱, 이 등비수열의 합구하는 공식. 그러면 분모 2분의 1, 분자 2분의 1 없어지고, 그러면은 요거 계산하면 되겠네, 요거. 요거는 그냥 이렇게 쓰면 되겠다. 그냥 1 마이너스 2분의 1의 10제곱. 그냥 이렇게 쓰면 되겠다. 답이다, 답. 이렇게 이제 등비수열의 합이. 그러니까 하나하나 해봐야지. 문제 어렵지, 이런 거. 어려운 문제다. 375번. 375번. 농도가 5%의 소금물 100g에 들어있는 그릇에서 소금물 20g을 덜어내고 물 20g을 넣고 잘 섞는다. 이와 같은 과정을 n번 반복한 후 소금물의 농도를 am%라고 할때 다음을 구하시오. A1, A2. 아, A1. 그럼 이제 한번 실행했을 때의 소금물의 농도. 그다음에 A2는 두번 실행했을 때 농도네. 일단 요거 좀 이따가 하고. 아,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여기서 요거 농도 구해야 돼, 농도. 일단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농도. 그러면 농도 구하는 공식을 알아야겠네. 그 농도 구하는 공식은 물의 양분에 소금의 양. 에다가 100을 곱한다. 단위 퍼센트. 요거. 그러니까 첫 번째 실행했을 때에 이제 물의 양분에 소금의 양.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을 좀 해봐야 돼. 자, 그럼 이렇게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자, 이렇게 요게 이제 그 100g 농도 5% 100g인데, 100g 여기에서 그러면 이제 이렇게 있는데, 여기 이제 막그 소금물이 있겠지, 소금물이. 자,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소금물이 이렇게 있는데, 소금물. 자, 여기에서 20g을 덜어내. 20g. 그러면은 20g을 덜어내면은 요만큼을 덜어낸다. 덜어내고 그다음에 물 20g 섞어. 그럼 물은 이제 그거지. 그거 맹물이지, 맹물. 맹물이니까 맹물 집어넣는다고, 맹물. 맹물 요만큼 집어넣어. 맹물 집어넣는다. 그랬을 때에 전체 농도 구하는 농도. 그러면 이제 이첫 농도는 뭐가 되냐면은 물의 양은 똑같아. 100g이잖아. 물의 양은 똑같아. 소금의 양이 바뀌었지. 소금의 양. 그치? 그러니까 여기에 있던 소금은 사라지고 맹물이 들어왔잖아. 그럼 이제 우리는 뭘 구해야 되냐? 여기에 남아있는 소금의 양을 구해. 남아있는 소금의 양. 요거에 대해 요거. 요걸 굳이 여기다 집어넣어. 남아있는 소금의 양. 그러니까 공식을 하나 더 알아야 되지. 뭘 알아야 되냐? 소금의 양 구하는 공식을 알아야 돼. 소금의 양을 구하는 공식은 100분의 농도 곱하기 물의 양이다. 물의 양.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 여기에 있는 소금의 양.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소금의 양이 전체 소금의 양이 되니까. 여기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거지. 물은 여기까지 다 들어가는 거고, 소금은 요 정도만 있는 거야, 지금. 100g에 있는 소금물 중에서 소금의 양 요것만 있다. 그러면은, 얘 소금의 양은 어떻게 구하냐? 얘 소금의 양은 100분의, 농도가 5%니까, 100분의 5 곱하기 물량은, 그 여기 물량으로, 여기 물량 80이잖아, 80. 80g이지? 전체가 100g이고, 전체가. 여기가 100g이고, 여기는 80g. 따라서, 100분의 5 곱하기 80g이라고. 80g. 그거 얼마? 얼마 이거? 4네, 4.
아, 4%. 4%, 4g, 4g. 소금의 양이. 아. 그래서 여기 소금의 양이 4g. 그러니까, 그러면은 4g이고, 그 다음에 물을 20g 넣어버리면 또 100g 되지. 그러면은 농도는 뭐가 돼? 농도는 물의 양분의 소금의 양, 그거 얼마? 곱하기 100을 하니까 4%. 4%. 그래서, 물을 20g 드러내고, 소금물을, 그 다음에 맹물을 20g 집어넣으면은 5%였던 농도가 4%가 된다. 4%. 그래서, 답 나왔네. A1은 4%다. 4%. 아, 근데 AN 퍼센트니까 그냥 4만 쓰면 되겠다. 이 퍼센트는 여기 있으니까. 4만 쓰면 되는 거지. 4만. 자, 그 다음 두 번째. A2. 그러면 A2는 요걸 한번더 한다고. 요짓을 한번더 하지. 그럼 요짓을 한번 더 하면 이제 필요한 거 지우고. 그러면은 요짓을 한번 더 하면은 이제는 여기 뭐가 되냐? 여기 소금이 여기 이제 소금이 그4% 소금물이 있는 거지. 그러면 자, 그럼 똑같아. 똑같지? 그래서 지금 여기에 이제 4% 소금물이 이제 100g 있다고. 4%. 그래서 자, 100g. 100g 4%. 근데 또 어떻게 한다? 200, 아니, 20g을 또 드러내, 여기서. 20g을. 20g을 또 덜어낸 다음에 맹물을 집어넣어, 맹물 집어넣어. 이게 맹물. 그러면은 이게 농도가 뭐가 되냐, 그지? 그럼 도대체 농도가 뭐가 되냐. 농도 뭐가 되냐. 그러면 이게 또 구해야 돼. 자, 그러면 이게 또 구해야 돼. 그럼 A2. 그러면 A는 어떻게 구하냐면은, 그럼 A는 농도 구하는 거 농도. 그럼 물의 양은 똑같지? 물의 양, 소금물을 20g 덜어내고 맹물을 20g 넣었기 때문에 물의 양은 똑같아. 소금의 양만 변해. 소금의 양. 그러면 소금의 양은 어떻게 구하냐? 아까 똑같이 이제 그 공식은 100분의 농도 곱해 물의 양이니까. 자, 그러면 소금은 요 안에만 들어있어. 요 안에만. 여기만 이제 소금은. 여기 있는 소금의 양인, 여기 있는 소금의 양을 구해야겠지? 남아있는 소금의 양. 그럼 100분의 농도가 4%였지? 그 다음에 물의 양은 80g. 20g 덜어냈으니까, 20g 덜어냈으니까 여기 80g 아니야, 80g. 80g. 그러니까 100분의 4 곱하기 80, 그거 얼마야, 이거? 그러면은 3.2? 3.2야, 3.2. 그러니까 소금의 양이 3.2g이 나오는 3.2g이. 3.2. 3.2. 따라서 3.2%가 되네, A2는. A2는 3.2가 된다. 아, 요게 답이고, 그 다음에 가로에 번 AN과 AN 플러스 1 사이의 관계식. 그러면 이제 AN과 AN 플러스 1 사이의 관계식을 이제 한번 보면은, 이거 뭐 잘해야겠네. 자, 아까 똑같이. 자, 여기 100g이 있는데, 여기 농도가 AN 퍼센트다. 아, AN 퍼센트 농도다. 그럼 이제 우리가 AN 플러스 1%는 어떻게 구하냐면은, 자, 그러면 이제 천천히 해보자, 천천히. 그러면 또 여기 20g 너무 많은데? 20g 너무. 자, 20g이. 자, 이걸 20g을 덜어내면은, 그럼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소금의 양을 구해야지, 소금의 양.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소금의 양은 어떻게 구하냐? 여기에 있는 소금의 양은, 자,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되는 게, 아이고. 저기 우리 그러면 AN 플러스 1은 어떻게 구하냐면은 물의 양분의 소금의 양을 구한 다음에 물의 양은 100g이지 곱하기 100. 왜또 20g 집어넣을 거니까. 그럼 이제 우린 소금의 양을 구해야 돼. 소금의 양. 그럼 소금의 양을 이제 구해야 될 텐데. 자, 그러면 여기 소금의 양은 얼마냐? 그 여기 이제 80g이라. 80g. 여기 물의 양이 80g. 80g. 그래서 여기에 있는 소금의 양은 100분의 농도가 AN 곱하기 물의 양은 얼마? 80g. 80g. 100분의 농도 곱하기 물의 양. 그러니까 얼마가 돼, 이거? 10분의 8. 그러니까 5분의 4 AN이 되겠네. 요게 소금의 양. 요게 여기더라는 거지, 요게. 요게. 여기에 들어가서 5분의 4 AN. 5분의 4 AN. 이렇게 들어가네, 이렇게. 그러면은 이거 계산하면 되겠네? 그러면은 AN 플러스 1은
약분 대분 약분. 5분의 4. 아, 이게 답이 그냥 5분의 4 a인이 돼 버리네. 그래서 두 사이의 관계는 a n 플러스 1은 5분의 4 a n. 여기까지.